친다고 했을 때요. 이제 연기 선생님들 굉장히 좀 무서울 것 같고 뭔가 긴장하고 아유, 있었거든요. 전혀 안 그렇잖아요. 네, 근데 오셨는데 너무 푸근하시고 그러니까 그때 솔직히 좀 많이 놀랬거든요. 보아 씨가 놀랬으면 나는 어땠겠어? 나는 아니, 내 생전에 내 살아생전에 보아를 언제 보겠어? 근데 저도 제 살아생전에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드라마의 주인공이 내 눈앞에 있으니까 너무 너무 놀랬거든요. 어둠 속에 그거 부르고 세계적인 보아 씨를 내가 언제 보겠냐고. 나 그래서 보아 씨를 이렇게 보면서 안 보는 척하면서 보는 거 있잖아요.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? 뭐 음식을 먹을 때도 먹으면서 계속 눈 돌아가는 거예요. 근데요, 제가 핸드폰 여기는 없는데 그때 저희가 찍은 사진이 있잖아요. 제가 보내드렸잖아요. 얼굴 엄청 가까이 그러게요. 있긴 있어요. 근데 안 보여드리죠.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류혜진 선배님을 우연히 뵀거든요. 혜진이 언제 만났는데? 한 1주? 2주 전에? 어디 술집에서. 걔 나한테 요새 통 연락 왔더니 그렇게 되네? 선배님 얘기 나와가지고 자기는 둘이 그 가게 앞에서부터 손잡고 뛰어가는 뒷모습이 너무 아, 그거 봤구나. 네, 너무 귀여웠다고. 그래서 선배님도 집에 빨리 가고 싶으셨고. 되게 언제 그런 거 한번 해보겠어. 술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오는 순간에 보아 손을 딱 잡고 뛰기 시작했다고. 그 밤에 잘 뛰더라고 또 보아도. 혜진 선배님이 그거를 말씀하셨어요. 자기는 그 뒷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면서. 내 살아생전에 보아를 언제 보겠어? 다시 또 손잡고 이번에는 어떻게 삼성동을 한번. 보아 씨가 밖에서 나와서 만나면 되게 소녀 같아요. 되게 어려 소녀 같고 또 소녀 같다고 막상 보면 또 그 노래 보면 음색이 좀 특이하잖아요. 그한 소절을 하더라도 왜 이렇게 그게 어둠 속에 넌 내 얼굴 보면서 아 근데 트로트가 되잖아요. 그리고 보아 씨 노래를 들으면 약간 음식이 어떨 땐 슬프 약간 뭐라고 구슬프다고 그래야 되나요? 그런 게 있어요 보면.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은 걸 겪어서 그런가? 아무튼 그런 그래서 보아 씨 같은 경우에 20가지 색깔 이상의 색깔이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.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. 우리 한맘 아닌가요? 참 오랜 시간이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그왜그뭐 지금 광고죠 뭐. 근데 거기 왜 보아 씨가 이렇게 고개를 흔드는 것들이 있잖아. 이렇게 아, 화장품. 살짝 흔드는데 볼수록 그거 희한해요. 그게 매력인 것 같아. 어? 나를 보고 흔들진 않잖아요. 근데 마치 나를 보고 흔드는 것 같잖아. 내가 너무 빠졌나? 아무튼 그래서 요번에 또 드라마 한다니까 뭐 네. 그 드라마를 꼭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. 근데 배우가 떨린다. 누구라고? 남배우가? 최다니엘 아, 씨. 다니엘. 네. 걔는 안 보이고. 다니엘 볼 일이 있어요. 그 제가 사실 이제 연기를 시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 아이돌 친구들에 비해서는 되게 늦게 시작을 하는 거니까. 난 그건 더 좋다고 봐. 그죠? 어떤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건데? 제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이거 캐스팅 되기까지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힘들었던 점이 보아라서 싫으시다고. 그건 권보아라고 그래. 아, 그거 괜찮다. 연기할 때는 좀 권보아라고 그러지. 제가 그래서 되게 작은 역할을 많이 찾았었거든요. 작은데 임팩트 있는 영화나 드라마나. 근데 또 그럴 때는 보아라서 항상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수였고 뭐 아이돌들은 쉽게 쉽게 배역을 따잖아.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얻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잖아요.
저는 역으로 보아라서